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도 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예. 인도 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 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건 낙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했던 것처럼 낙찰자는 자연인과 법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인도명령 신청서는 가장 간단한 양식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서. 여기 사건 번호를 씁니다. 뭐 대구지방법원 뭐 대구지방법원 2018 타견 뭐 125 뭐 이런 식으로 낙찰자가 있겠죠. 매수인. 이 매수인이 인도명령 신청인입니다. 이 사람의 주소 연락처를 씁니다. 뭐 부산시 북구 뭐 화병동 뭐 몇 번지 또는 무슨 아파트 누구누구 도로명 주소를 쓰고 그리고 뭐 휴대폰 연락처 그리고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도 씁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수업했죠.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무상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피신청인의 송달받을 주소,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명도하고자 하는 그 주소를 씁니다. 뭐 대구광역시, 뭐 수성구, 뭐 황금동 뭐 몇 번지, 어떻게 어떻게, 뭐 아파트면 아파트 몇 동 몇 동, 이렇게 주소를 씁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저 낙찰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낙찰 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 자 누가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소유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에게, 자, 그 사람에게 별지 매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기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또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잔금된 날짜. 그리고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 어디 있는 부동산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냈다는 완납 증명서. 이건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 즉 이 인도 명령을 결정하면 그 결정문을 이 피신청인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법원이 공짜로 해주냐? 아닙니다. 우표 하나까지도 전부 다 사서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하고 인지를 사서 붙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이 신청서 뒷면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일 씁니다. 2019년 1월 14일 매수인 홍길동 연락처는 010 뭐뭐뭐뭐뭐라뭐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장을 찍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아주 간단합니다. 명도 소송에 비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인도 명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명도를 할 수 있게끔 법원이 혜택을 주니까 누구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돈을 회수해야 되는, 즉,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이 경매 신청을 한 그 경매 신청인 채권자.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낙찰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손쉬우니까 도움이 되죠. 이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낙찰가는 올라갔습니다. 이 명도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실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민사 집행법에 의한 인도 명령이 활성화되면서 낙찰가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장은 낙찰자의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경매를 왜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그 최종 목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좋아진 건 채권자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붙였습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 작성하지. 그럼 부동산 표시 목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재지를 씁니다. 소재지 어디 몇 번지, 그리고 지목이 무엇이고 면적이 얼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도 표시해야 됩니다. 건물의 표시, 소재지 어디 분명히 땅 위에 있겠죠. 어디 있고 건물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택이고 창고고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표제부에 그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표시 그것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일 수도 있죠. 집합 건물인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 한동 건물이 있겠죠. 그 한동 건물이 어디에 있고 건물이 무엇으로 돼 있고,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땅이 있겠죠.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이 목적의 토지의 표시 몇 번지에 있고 지목이 무엇이며 면적이 얼마다. 그리고 전유부분 건물 표시를 해야죠. 집합 건물은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요 중에 요것만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표시, 즉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입니다. 건물은 몇 호, 건물 내용은 철근 콘크리트조 몇 제곱미터, 우리 전용 면적, 그리고 대지권, 소유권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다. 뭐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비율이 몇 분의 몇이다. 전부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의 표시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써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발급해주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고, 아주 간단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한다고 했는데 또 쉽게 드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더 재밌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